너무 거창해서 아깝기도 하고. 그치 딸램? 짱 맛있어요. 둘이 먹다 셋이 죽고 둘이 먹다 코베 가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. 이름하여 다국적 판타스틱 퓨전 푸드. 아, 정말 기대되는데요. 맛있겠다. 어머 잘하지 잘하지. 있는 대로 그냥 다 때려 넣고서 이제 고추장을 여기다가 넣고 이제 쓱쓱 부리다가 잘한다. 자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또 떨어뜨리면은 이향 와우 굿. 자 비빔밥이 최고예요. 자 다들 드시. 아빠 아니 안 먹은 거 없어요. 먹어.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머니 저 한 숟가락. 네. 맛있다. 예. 제가 오렌지인데요. 예? 해피푸드 코트요? 오공주 씨 맞으세요? 아, 아니요. 저 목소리가 좀 젊게 느껴져서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예, 예. 아, 그래요? 아, 제가 생긴 거는 제 나이로 보이는데 목소리만 그 동목이라고, 동안 목소리. 아, 예. 어머, 입점 제안이요? 와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근데 한 발 늦으셨네요. 제가요, 다른데 선약된 데가 있어서리 그냥. 아유, 근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. 어머. 아무튼 저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맛있다. 어, 정기야, 나다. 저 오공주 씨 푸드코트 들어오는 거 말이야. 어, 그 회사에서 창업지원금 대준다고 해. 다른 데서 제안하는 건 상가 자리만 지원하겠지만 우리하고 일하게 되면 은행 대출 전혀 필요 없다고. 어, 아, 저 그리고 저 우리는 신혼조회 같은 거 절대 안 한다고 말씀드리고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어, 뭐 그렇게 됐다. 아, 그래. 어? 아저씨, 비빔밥 없어져. 얼른 나와. 예. 예? 창업 지원금을 주신다고요? 왜? 뭔데, 뭔데? 뭔데, 뭔데, 딸랑. 잠시만요. 돈 없이 지금 바로 장사를 할 수 있대. 이게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어머, 세상에 이러니. 아, 저기요,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지금 이거 바로 녹음해 둡니다.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기 없기에요. 예? 어, 정말이죠. 예? 아, 잠시만요. 딸랑, 메모지 좀 줘봐. 예. 2호선 타고 8번 출구로 내려서 잘 된 거야? 응? 아, 예. 어쭈, 이 줌씨 똥배짱을 부리시겠다. 내가 백미러값 안 갖고 오면 남편한테 속옷을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답이 없다. 뭐야, 내가 못할까 봐 이래? 오케이, 좋았어, 줌씨.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. 우리 집사람이 바람을 폈다고요? 애들 엄마가요? 예. 아니, 저기, 저, 울지 마시고, 이걸 좀 먼저 보시죠. 이게 그, 물증입니다. 아내분의 속옷, 종류로는 슬립, 자. 이놈의 줌씨, 너 오늘 된통 당할 거다. 돈 갖고 올 때까지 협박은 계속된다. 아, 여보야, 자기야, 대체 왜 우냐 하니까, 어? 어떤 자식이 갖고 뭔 헛소리 뱉고 갔길래 이래.
자기 엄마가 말을 뱉다가 자기 그러게 이거? 머리 몸뚱아리 반만 걸지도 아니고 꿈에다가 말한다. 머리 조금 해. 자기 그러게 이거 내 거야? 그래? 진짜지? 이거 다 입어도 되는 거지? 아이고 좋아라. 여보야 자기야, 아우 좋아 좋아 좋다고. 아, 입어봐야지. CCTV요? 아니 왜요? 천유통에 무슨 도난 사건이라도 발생했습니까? 아, 아닙니다. 제가 분명 누굴 봤는데 제 얼굴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 명목으로는 CCTV를 공개할 수 없거든요. 잠깐만 보면 됩니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니요. 이 회사 규정상 개인적인 용도로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뭐? 얼굴 업데이트하고 맹시성을 가진 남자가 슬림을 갖고 왔다고? 아, 나 진짜 뭐 그런 자식이 다 있어 진짜. 야, 방공민도 지금 어디야? 홍련이네? 알았어, 내 집 바로 불러갈게. 아, 진짜 얘 진짜. 저기 홍윤이라고 했는데 분명. 어딜 가나 저 수컷들의 개적인 본능. 예쁜 암컷을 보면 물불 가리지를 못한단 말이야. 아 여보. 저, 어머니 약 드시게 해볼 생각이야. 내일 박사님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해. 그렇게 정한 거예요?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. 특히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을 때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야. 당신 내일 뷰티숍 오픈이라서 바쁠 테니까 병원에 내가 모시고 갈게. 아, 저 홍련 씨도 동행해 주시기로 했어. 음식 모자라는 거 잘 체크하고. 알겠습니다. 이거 보자. 그래. 어, 저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? 아니에요. 그럼 저는 와인 저장고 가서 와인 좀 가지고 올게요. 그러세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장아야 나왔어. 병원 가서 약 타 갖고 오는 길이야. 너 개업식도 하니까 이런 자리에도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.